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촌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이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산팬스타 슈퍼콘서트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했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맞추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송혜 선생님의 아팔꽃 인생 들려드릴 곡,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진의 노래 한 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야 들려드릴게요. 진아야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은 제가 이번에 신곡을 냈거든요. 노래 제목이 꿀팁이에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신나는 곡에 경쾌한 멜로디를 담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백지영 선배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휴대폰에 라이트를 이렇게 비추면서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저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느린 노래만 하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빠른 곡에도 할 수 있다는 것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대. 그러면 꿀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라이트 켜주셨으니까 더 신나는 곡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 한 곡 들려드리면 저도 사랑해요. 여기 와서 고백을 탔네. 얼마나 고마워요. 한 곡 한 곡 들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곡 묶어서 메들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를 함께 해주시고, 두 손 놀리며 박수를 쳐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함께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Let's go! 앵콜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진짜 멋집니다. 서진 씨. 아, 네. 우리 너무 오래간만이죠. 그러게요. 어떻게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아, 아니, 나는 서진씨가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지방에서도 만나고 고생할 때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역경을 다 딛고 일어나서 너무 잘됐잖아. 여기 계신 우리 기업인분들도 이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다 잘 되실 거죠? 봐요, 이 기운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서진 씨를 모신 거예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저기서 계속해서 불빛을 흔들고 있는 팬 여러분들 계세요. 박태형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저분들이 오늘 함성 엄청 질러주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말씀해주시죠. 기다리시고 팬분들을 위해서. 저분들이 아마 저보다 목청이 더 튼튼한 분들이 아닐까. 제가 9월달, 10월달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항상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때마다 함성을 저는 공연 시간만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성을 지르시다 보니까 더 튼튼해지신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저 옆에서만 봤는데 가수들 그거 있잖아요. 안산 시민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찔러고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안산 시민분들 그리고 팬클럽 탑별 소리 질러! 행복하십니까? 소리 질러! 네. 야, 정말 이 행복의 에너지가 뿜뿜 함께 모이니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서진 씨, 우리 안산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다고 하는데 정말 오늘도 열정적인 분들. 지금 제가 옆에서 보면 땀이 비오듯 오고 있어요. 난리 난리.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무대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또 봐요, 우리. 네. 아니, 우리 서진 씨.
씨가 네. 진짜 열심히 노래하고 노력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잘 안 됐을 때부터 이렇게 친구님께 정말 잘 안 됐을 때 네. 아이 쟤보단 내가 낫겠지. 내 나만 못 떴네. 아 나 뭐야 진짜. 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잘 된 건가요 선배님? 그럼요. 안산 시민 여러분들 네. 이 큰 기획을 네. 정말 슈퍼 콘서트를 기획했지 않습니까? 아... 또 박수홍 씨하고 같이 살고 오고 싶어요. 그러게요. 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 네. 좀 겸손해야 되는데. 네. 제가